일본의 주말 유명 정보 방송인 왕의 브런치, 나는 유명한 정보 예능 방송에서 일본 최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아마존 프라임이 실시한 재미있는 설문 결과를 방송하였습니다. 어떠한 설문이었냐면 아마존 뮤직에 있는 100 그레이티스트 K-POP 리스트를 청취하는 유저에게 일본에서 히트한 K-POP 순위를 설문조사하였는데요. 어떤 노래들이 순위권에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죠. 그동안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 또는 K-POP 관련 방송은 음악 방송에서 조금만 다루거나 기껏해야 예능 방송 정도에 출연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요즘 일본에 툭하면 모든 방송에서 한류 상품, 한류 요리, 신오쿠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좋은 모양인지 한류 붐을 일으켰지만 한류의 앞잡이라며 두들겨 맞은 후지TV가 얼마 전부터 다시 한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신오쿠보, 한국 로케이션을 다루는 방송의 비중을 많이 늘리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가을 개편에서는 K-POP 하우스란 방송을 편성해 직접 한류의 마이너부터 메이저까지 보이 그룹, 걸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 심야 방송에 그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후지TV가 모든 방송국 중 먼저 칼을 뽑아들고 그동안 혐한의 비판이 무서워 공중파가 아닌 위성 방송에서만 방영하던 한국 드라마를 후지TV의 전국 공중파로 주부층이 가장 많이 보는 낮 시간에 방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사 방송 시간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지TV가 방송하기로 결정한 한국 드라마는 바로 부부의 시간과 스카이 캐슬인데 두 드라마를 오후 2시부터 3시 50분까지 낮 시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지금 후지TV를 틀면 낮 시간에는 엄청난 횟수로 두 가지 한국 드라마를 연속으로 방영한다고 엄청나게 광고하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낮 시간 드라마는 TV야 사이에 파트너란 드라마와 다른 TV야 사이의 드라마가 휘어잡고 있었는데 자사의 드라마도 많지만 이미 검증된 시청률을 믿고 한국 드라마를 낮 시간에 방송하는 후지TV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됩니다. 야간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일본에서 3위 안에 드는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OTT를 가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로 재미를 보자 이번에 아마존도 한류 코인을 타고 한국 웹툰 원작을 가지고 일본 배우를 기용해 한국 제작진들이 제작한 한일 합작 영화 너클걸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아마존 뮤직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 아마존 뮤직이 일본에서 히트한 K-POP 노래 중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히트한 K-POP 탑10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10위부터 6위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르 세라핌, 세븐틴, 케플러, 빅뱅, 블랙핑크. 10위부터 5위는 짧은 자료 화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직까지 사랑받고 많이 듣는 K-POP 노래 5위부터 보시죠. 2000년대 다시 한류 붐의 포문을 연 두 걸그룹이 차지했네요. 마지막으로 일본 방송이 취재한 엔하이픈의 LA 공연 스케치와 엔하이픈 팬들의 모습 그리고 엔하이픈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만 자료 화면만 짧게 소개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